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한 국가는 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소련, 슬라브 국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는 서유럽 국가들하고 달리 역사적으로 시민사회를 경험할 그런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유럽에 속해 있으면서도 항상 저렇게 역사가 굴곡진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민주주의 회복이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도 보게 되면은 그런 뭐 시민사회를 경험해 볼 그런 여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애국주의 열풍이 밀어닥치고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참 저 나라도 참 요원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제대로 된 시민사회를 경험해 볼 그런 역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왕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식민지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관적으로 재헌 국회를 통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란 틀을 짰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시민사회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한국의 현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자유주의 전통이 참 일천한 없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강화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자유주의적 전통이 부재하거나 일천한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박지향 서울대 사학과 명예교수님이 쓰신 그래서 오늘도 이 자유주의 논쟁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이 전체를 다 아우르니까 글이 굉장히 정결하고 그러네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평등한 정치적 권리입니다. 요즘 정의에 의하면은 성년에 도달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한 표씩 행사하는 정치적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야 국가의 정책 결정에 모든 사람이 직접적이지 않아도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의 제도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거나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는 여러 약점에도 최선의 체제로 간주될까요? 그것은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의 동의에 기초한다는 정당성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참정권에 따라 가지고 다수가 권력을 쥐는 다수결의 원칙에 적용되는 그런 일종의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박지향 교수님이 소개하면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참정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민주주의의 핵심이 참정권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자, 선출직 공직자를 뽑기 때문에 권력이 정당성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다루지 않습니까? 그 참정권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겁니다. 그거를 이제 도둑질 당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근대 시민사회를 경험했으면 봉기가 일어날 정도로 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 자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 박지향 선생이 짧은 지면에 민주주의를 소개하면서 참정권과 권력의 정당성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 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민주주의가 망한 거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두 가지 사이의 갈등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명백해집니다. 두 가지 이데올로기의 차이점은 우선 권력에 대한 시각에서 드러납니다.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력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은 무조건 억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권력이 많고 적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다수에게 있는지 혹은 소수에게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자유주의는 어떤 권력이든 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권력을 제한하려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권력을 다수가 지니고 있다면 그 권력을 속성이 무엇인지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시각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간주합니다. 이를테면 자유주의는 어떤 인위적인 장애도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해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는 신념입니다. 한편 민주주의는 과도한 경쟁을 좋아하지 않고 많은 사람과 좋은 이웃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이념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 짧은 문장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거죠. 그의 저자인 박지향 서울대 사학과 명예교수님이 진짜 내공이 있는 작가인 겁니다. 자유주의는 권력을 불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이 무조건 억제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력의 작은가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이 다수에게 왔는지, 그러나 여기서 치명적인 약점이지 않습니까?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체제가 또 민주주의로 변질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 민주주의 위기가 또 그런 거지 않습니까? 포퓰리즘이란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를 사기 위해서 다수의 이름 표를 사가지고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약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 깔끔하게 이름 해결했네요. 우리 국민은 문제만 생기면은 정부는 뭘 하느냐는 식의 비판을 가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서구인들처럼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제한입니다. 제한이 아니고 제한하려는 자유주의적 전통은 우리 역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9세기 말 자유주의가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할 때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 민족의 자유에 대한 염원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염원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분단 국가라는 사실도 사람들의 민족의식과 국가주의를 강화합니다. 아주 일천하죠. 그러니까 1998년 무렵에 제가 공부를 마치고 연구소에 근무할 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자유주의와 관련된 서적은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 정도지 아주 기본서도 전혀 국내에 소개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만큼 국가주의가 위력을 발휘하던 그런 사회인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와가지고 좌파와 국가주의가 결합하게 되면 더 나라가 이제 좀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제한하려는 자유주의식 전통은 우리 역사에서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취약하죠, 체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고 제한하려는 자유주의 전통이 일천하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국민들이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자 수단인 선거를 우리가 빼앗겼을 때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것인지에 대해 별로 고민들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박지향 교수님이 참 걱정을 해놓은 거죠. 우리 사회의 원로급 좌파 지식인도 국가 권력은 견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의 시민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가뜩이나 강한 국가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유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집단주의가 두드러질 때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교훈은 역사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왜 내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박지향 교수님의 생각에서 유추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문정권 여러분들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개인을 억압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를 장악한 다음에 법의 이름으로 개인을 아주 약탈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것을 예사롭게 통과시키고 검수완박법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걸 보고 야, 이 나라가 진짜 큰일 났구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선거가 이렇게 도둑질을 당했다는 것은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4.15 총선 이후에 선거가 무너진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4.15 총선뿐만 아니라 2017년 대선부터 의심을 해서 모든 걸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16번 선거에서 모두 다 선거를 도둑질한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은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이 좌파 전체주의 국가를 가기 위해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의 국가의 권력을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하고 여러분들 결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의 어마어마한 그런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나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여러분들 1997년 98년부터 한국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서적들을 편찬하는 그런 자유주의 시리즈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 80권 100권 정도가 지금 발간이 되어 있죠.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에. 당장 여러분들 배고픔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정말 선거를 빼앗기는 것은 국가가 완전히 그냥 예 난장판이 되는 것과 꼭 같은 일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처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막아야겠다고 이렇게 시간을 쏟는 겁니다. 어쨌든 참 박지한 교수님이 좋은 그런 아주 얇은 책이지만 좋은 그런 글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국민들이 좀 계몽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소상하게 다룬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 많은 국민들 손에 들어가서 읽힐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